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복, 쇠하지 않는 기억,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복주의 신앙은요, 자기는 안 변하고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꾸 빌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주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을 믿죠. 예수님 다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분량,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분량, 예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믿어주시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영역이 나타나고 영감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한테다가 칼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요즘에 막 칼부림 예고가 막 있고, 여러분 요즘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세상. 여러분, 미국에는요,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총기를 막 허용해놓고, 그리고 여러분, 총기를 못 없애는 게또 총기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여러분, 그 총이 의로운 사람에게 들려지면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고, 여러분, 그런 데 쓰여지지만 악한 놈에게 이 총이 들려지면은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막 난사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막 칼부림 일어나가지고 칼 가지고 막 무고한 사람들을 그냥 막 무차별로 찌르고, 그렇게 못된 짓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맡겨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절대 원칙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흰눈보다 또 양털보다 희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는 이사야서 1장 말씀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요, 그게 여러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네.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아침에도 세수 안 하고 점심에도 세수 안 하고 저녁에도 세수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안 씻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노숙자 냄새가 나는 거죠. 예? 꼬린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뭐라고? 네가 씻어라. 네가 씻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의 내 죄값을 다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내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자유만 누리자.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주셨으면 씻는 거는 누구 책임이요? 내가 씻어야죠. 씻지도 않으면서 오늘도 안 씻고 내일도 안 씻고 모레도 안 씻고 매일매일 막 열흘 한 달 안 씻으면은요 그 사람 속에는 무슨 냄새가 나요? 여러분 더러운 냄새가 나고 여러분 노숙자 냄새가 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버스에 앉았는데 뭐 자꾸 냄새가 너무너무 심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한참 있다고 봤더니 자기 뒤에 여러분 노숙자 할아버지가 앉아있더래요. 몇 날 며칠이 아니요 몇 달을 안 씻어가지고 완전히 막 옷에 막 때가 더덕더덕 묻고 막 얼굴이 막 머리가 막 수세미 같이 해가지고 막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반경 몇 미터까지 막 냄새가 막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는지 막. 예? 여러분 이게 노숙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죄의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죄의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또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어지는 사람과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교회에서 회개해야 되는 줄 알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갚았으니까 자동으로 자기는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게 자기는 자동으로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쳐다보면 막 죄의 꼬린내가 나고 막 더러운 냄새가 나고 여러분 막 더러우면 뭐가 생겨요? 파리도 생기고 쥐도 생기고 여러분 바퀴벌레도 생기고 막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막 바퀴벌레 같은 악한 영, 뭐 쥐 같은 악한 영, 뭐 여러분 온갖 저주받은 원수가 다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놈,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시기하는 놈, 질투하는 놈, 원망하는 놈, 불평하는 놈, 남의 말하는 놈, 신경질 내고 열받는 놈, 짜증내는 놈, 예? 여러분 그 안에 기분 나쁜 놈, 언짢은 놈, 섭섭한 놈, 예? 욕심 부리는 놈, 예? 온갖 저주받은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모습이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하여 그쳐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뜯어고치는 겁니다. 회개는 불순종의 삶을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삶으로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한 약속으로 여기서 인정, 예정, 감정, 형편, 사정에 휘둘리던 삶을 접버리고 예? 악행을 거치고 예? 여러분 못된 행실을 버리고 여러분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를 주님께서 진짜 진정한 회개가 뭔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진짜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를 들면은요, 자기 밭을 주셨어요. 근데 밭을 봄이 되면 겨울 단단한 막 얼었던 땅이 녹고 풀어지면 봄이 되면은 그 땅을 막 쟁기로 갈아엎고 여러분 요즘에 기계가 좋은 게 많잖아요. 막 옛날에 로타리 쳤는데 요즘에는 뭐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농사에 대해 잘 모르니까 지금은 막 땅을 부드러운 땅을 만들고 돌을 골라내고 여러분 모든 잡초를 다 뽑아가지고 막 거름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름을 넣고 해서 그 땅에다가 막 거름을 듬뿍 넣고 비료도 넣고 해서 막 비옥한 땅을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참 좋은 씨앗을 여러분 알날이 알날이 구별된 씨앗을 좋은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 그 씨앗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심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땅을요 갈아엎지도 않습니다. 기경하지도 않습니다. 부드러운 땅이 아니라 막 단단한 땅이 돼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을 아멘으로 쑥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말씀을 내게 아멘으로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운 땅이 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처럼 달아서 아멘으로 아멘으로 막 열매로 씨앗으로 막 내 인생에 막 쫙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막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월이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도 않으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요. 성령의 열매도요. 심어야 성령의 열매가 오는 겁니다. 예? 안 심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와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과거의 심은 결과예요. 과거의 심은 결과.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여러분, 예?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아싸리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세요.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땅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땅을 갈아엎어서 씨앗을 심고 가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땅을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열매 맺어요? 어떻게?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예? 게으르기는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기는 얼마나 나태하고, 여러분, 얼마나 나태하고 게을러서 집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 집을 돼지우리 같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정리도 청소도 정돈도 안 해요. 그리고는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내 심령을 갈아입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서 내 인생의 땅을 촉촉한 땅으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심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자라나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죠. 여기 그런 분 없겠지만,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철저히 예? 내가 심은 대로 거두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관계가 바칩니다. 관계가 바치. 남편이 나의 인생의 축복의 바치요. 축복의 땅이요. 아내가 나의 인생의 축복의 땅이요. 그 축복의 땅에다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욕하고 막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막 원망과 불평과 그런 걸 심어 놓으면은요, 막 그게 다 열매 맺어서 그게 다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으로 막 질병으로 저주로 막 다 열매 맺어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인생의 땅에다가 여러분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신뢰를 심고 섬김을 심고 용서를 심고 은혜를 심고 그러면은요. 남편이 왜 안 변하겠어요? 당연히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 집에 가서 한번 성질 확 내보세요. 막. 그러면은요, 당장에 막 성질이 돌아옵니다.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예수 믿었더라면, 그러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과거를 회개로 갈아엎고 회개로 청산하라. 과거에 잘못 뿌려진 것들이 많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그 잔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걸 여러분 걸음으로 삼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잘못 뿌려진 씨앗을 허전하게 회개로 다 뽑아내서 여러분 그걸 오히려 걸음 삼아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기경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땅, 부드러운 땅, 온유한 땅, 겸손한 땅, 여러분 언약의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나는 성실하리라.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부지런하게 나도 열심을 품고 내 인생을 가꾸고 관계를 가꾸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땅이 되리라. 오늘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막 어떤 분이 막 은혜 받고 내가 이제 다시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분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막 악한 영에게 막 당하고 나서는 막 분노 억울해가지고 내가 또 당했어요. 목사님 내가 또 당했어요. 내가 또 당했어요. 막 안타까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안 돌이키더라고요. 여러분 안타까울 줄 알아야 되죠. 내가 또 당했어요. 내가 또 당했어요. 목사님 내가 또 당했어요. 뻔히 알면서 또 당했어요. 응? 그러면서 막 이제는 내가 악한 영에게 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성령님께 쓰임 받으리라. 아멘도 안 하시는가 봐. 나는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에게 더 이상 인생이 짓밟히지 않고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열받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 초조하는데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나는 이제 성령님께 쓰임 받으리라. 막 그렇게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인생 가운데 강력한 영적인 변화를 주시고 강력한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기 나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애절하고 간절하면 하나님도 애절하고 간절하게 역사하십니다. 예? 뭐 하나님 뭐 은혜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주셔요? 아, 그래?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여러분 처절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며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악업을 버리고 여러분 잘못된 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가증한 거 다 버리세요. 아무리 값비싸게 산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막 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대청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걸 다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만드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고치는 자에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보세요. 진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가슴에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에? 내가 수고를 훔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네. 어제 여기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분 있습니까? 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세 번은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은 여러분 파선했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것, 전도하면서 여러 번 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십시오.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진짜 자신의 생애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나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요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요 불철주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여러분 영혼들을 끌어안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도전 받으시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은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라도 생깁니다. 교회 일이 보이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은요 교회의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교회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와도 의자가 비뚤어져서 바르게 할 줄 모르고 땅에 휴지가 떨어져서 주울 줄 모르고 여러분 더러운 곳이 보여도 치울 줄 몰라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 오면 전부 일이야. 아이고 저게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저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저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주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야 뭐 목사님 뭐 교회 할 일 없어요. 뭐 교회 일 없던데요. 어? 여러분 그것도 귀하죠. 그거 물어보는 것 정도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오면은요 무슨 일이라든지 보이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든지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를 정리하고 여러분 의자를 정리하고 의자를 바르게 하고 여러분 어디라도 닦고 쓸고 정리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잘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들어보세요.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땅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고향에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노는 밭이 있거든요. 노는 밭. 그 집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다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저 멀리 객지에 나가서 여러분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땅을 누가 이어받아서 그 땅을 붙이면 되는데 여러분 예? 그 땅을 붙이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잖아요. 2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숲인지 밭인지 여러분 알지를 못해요. 산인지 밭인지를 몰라요. 그냥 무성한 잡초가 막 무성한 잡초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나무 씨앗들이 와가지고 막 나무가 자라고 막 그래서는요 여러분 예? 여기가 밭이었는데 분명히 밭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방치해 두면 여러분 진짜 온갖 잡초가 다 솟아나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반드시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 주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를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어서 가꾸고 돌봐서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땅은요 가만히 앉아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니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예?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빈곤함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궁핍하고 곰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수가여 애써 죄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예? 그 주의 종들이 열심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에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일하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불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몰랐죠? 여러분 우리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말씀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기경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리고 충성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는 주님과의 영적인 신뢰관계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